보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샤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달샤벨.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저기 뒤에 달샤벨 보이시나요? 네, 저희 오자마자 저희를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네.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달샤벳은 왠지 이 군부대가 뭔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군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대에 많이 서보셨죠? 네, 저희가 한창 활동할 때는 군부대를 많이 다녀서 군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 유효합니다. 이렇게 많이 환호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군부대를 그렇게 많이 가보셨으면 그 분위기라는 걸 많이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51사단 여러분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항상 저희가 이렇게 힘을 드리려고 오는데 저희가 반대로 힘을 항상 받고 가요. 근데 오늘도 노래 시작하자마자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51사단 특별히 더 열정적인 느낌 많이 드시죠? 네,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인 것도 열정적인데 네. 심지어 잘생겼어요. 아, 뒤에까지 다 보이시죠? 정말 와, 오늘 잘 못 드시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군통령이면 군통령의 그런 또 위험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어떤 걸 원하세요? 될까요? 그럼 저희가 한 명씩 네. 그냥 어디 다 같이 군부대용 웨이브를 보여드릴까요? 사람이 있나 봐요. 군부대용 웨이브가. 아, 그러면은 우희 언니 먼저 차이로 쭉 이렇게 아 그럴까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우희 언니 먼저 미루고 있어요. 쭉. 아니야, 내가 먼저 안 할래. 너가 먼저 해. 아, 이대로 알겠습니다. 군부대용 웨이브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건가요? 아! 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아니, 저 어떡하나, 역시. 군부대 다 아니, 마지막. 어떡해요? 여러분, 원해요? 어, 나 근데 나 웨이브 못하는데. 아. 시작! 어, 표절! 아, 따라했어! 아, 왜요? 왜? 왜? 아쉬워요? 아직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둘, 셋. 역시, 역시, 51사단 여러분. 아, 이게 군부대용 역시 군통령 다음네요. 여러분 만족하셨죠? 아, 역시 멋집니다, 달샤벨. 아, 마지막으로 우리 51사단 여러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훈련 받으시면서 너무 힘드시죠? 땀띠도 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달샤벨 음악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맞이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항상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절대 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가을쯤에 컴백을 합니다. 아, 가을에요? 네, 가을쯤 컴백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다가 저희 나오시면은 열심히 아 정말요? 뭐라고요 여러분? 1등 하자고 1등 시켜주실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1등 하자고 아 1등 하자고? 아 51사단 1등 시켜주실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희 이제 달샤벨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오늘 KFL 라디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희 좀 다시 왔으면 좋겠죠? 아, 네, 정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달샤벨한테 마지막 무대 맡기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요 이은지였고요. KFL 라디오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까 저희가 정말 열정적이고 잘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좀 검증이 덜 됐어요. 맞아요. 아까 인터뷰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소리 질러! 에이, 소리 질러! 네. 아, 준비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가 조커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나 김미연아 베이비, 김미연아 베이비, 조커, 조커, 쇼미연아 베이비, 쇼미연아 베이비, 조커, 조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따라 불러주시는 것처럼 조커를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커 들려드릴게요.